평안하셨습니까? 7촌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박 PD 아프리카를 가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부룬디에 이어 오늘은 어떤 나라를 다녀올지 기대됩니다. 네. 아, 오늘은 탄자니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박 PD 아프리카를 가다의 그 박 PD님. 네. CTS 기독교 TV 제작국 박성진 PD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박성진 PD님, 이 부룬디의 네.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죠. 네. 이 부룬디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출발한 선교 버스. 네, 드디어 첫 나라를 방문하네요. 네. 이 탄자니아에서는 주로 어떤 사역지를 돌아볼까요? 네. 탄자니아에서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탄자니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네, 그래서 탄자니아 사역의 대부분들은 네. 이동한 데 많이 소요가 되어졌고요. 아. 또 이제 이번에 탄자니아를 방문하게 됐지만 과거 여러 차례 탄자니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7촌 미라클 특집 박 PD 아프리카를 가다 그 두 번째 시간 탄자니아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먼 나라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을 섬기는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 내외. 지난 2019년 7천 미라클 방송 후 센터를 완공하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지인 목회자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자 3주간의 아프리카 버스 선교 여행을 계획했는데 2023년 8월 CTS 박성진 PD와 함께 출발한다. 브랜디 역시 아프리카! 브룬디를 출발해 먼저 첫 번째 나라 탄자니아로 향한다. 어디든 국경은 삼엄한데 여권을 모두 압수해 조사하고 짐들을 다 검사하느라 4시간 반을 지체했다. 가까스로 입국 허가를 받고 드디어 탄자니아를 달리는데 날이 저물어 급히 근처 교회를 숙소로 섭외했다. 저는 장의자 두 개를 붙여가지고 자게 되어지는데요. 현지인하고 똑같게 자게 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장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지 않는다는 거 되게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오늘 자보고 내일 일어나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편치 않은 잠자리지만 버스에서 웅크렸던 두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봉이 트자마자 다시 출발. 아루샤로 향한다. 부룬디에서 탄자니아 아루샤까지는 무려 1035km. 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16시간이 걸리는 거리. 게다가 많은 인원에 많은 짐을 실은 버스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찬양으로 힘을 얻는다. 이동 시간이 긴 만큼 중간에 한 번씩 차량을 세워 열을 식혀야 하는데 선교팀은 잠시 내려 웅크렸던 몸도 풀고 간식도 먹으며 휴식을 가져본다. 여기는 탄자니아 카마에서 아루샤로 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환전도 해야 되고 또 일행들 이제 소변도 봐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부룬디에 넘어와서 지금 이틀 동안 계속 버스로 이동 중에 있고요. 원래 목적지 아루샤 탄자니아 센터까지 오늘 가면 이제 3일 동안 버스로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 중 발견한 현지 로컬 식당. 오랜 여정에 식당은 발견했을 때 들르는 것이 상책. 제대로 된 식당은 아니지만 식사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쌀밥에 신선교사 내외를 비롯해 모두가 들뜬 분위기다. 부룬디하고 또 다르네요. 여기는 쌀이 많은 나라에 탄자니아가요. 저희는 우갈리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쌀이 있네요. 그리고 쌀이 맛있어요. 탄자니아 쌀이 참 맛있어요. 음식을 이렇게 앞에 놓고 사진 찍는 거 별로였는데 내가 찍네. 맛있는 쌀밥과 한국에서 가져온 김까지 함께하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이 한 끼로 선교팀은 긴 선교 여정 속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돼 찬양을 불러보는데 이 찬양을 통해 탄자니아 땅은 물론 아프리카 온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해본다. 그렇게 또다시 달린다. 낯선 곳에서의 하루는 왜 그리도 빨리 저무는지 너무 어두워져 근처에 얼른 차를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취침할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때 기적처럼 지나가던 이들이 근처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느끼고 찾아가 문을 두드렸는데 이번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I'm arrive here. I'm looking for the worship. So people say, go this hedge road, this mountain. So I will coming up. So we are worship here. So stay here. 그런데 이 지역엔 벌레는 물론 말라리아 모기가 많다고 한다. 자기 전 모기장 설치는 필수인데. 말라리아 걸려봐서 아는데 이거는 뭐 본인도 진짜 죽고 같이 사역하는 분들도 더 이상 이동을 못해요. 한 사람 때문에. 모기장을 친 제 잠자리 모습입니다. 지금 잠깐 소나기 오긴 왔는데 굉장히 무덥고 습합니다. 다음 날 동도 뜨기 전 선교팀은 출발 준비로 분주하다. 낯선 곳을 여행하면 더더욱 우리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다가간다. 부룬디를 출발한 지 2박 3일 만에 도착한 탄자니아에서의 목적지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아루샤 지부에 도착한 것인데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 고미라 선교사를 만났다. 10여 년 전 온 가족과 탄자니아로 건너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 내외. 국립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생활 지원과 희망농장을 통한 부모소득 지원 그리고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하나에 하나 이렇게 축복하면서 뭐 작은 거지만 이 아이들이 이걸 먹고 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손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부족함과 이제 해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 뿐만 아니라 2014년에 설립된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를 통해 다음 세대 교육은 물론 식수 지원과 교회 개척 등 다양한 사역으로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교사 증축에 앞장서며 탄자니아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저희는 여기 온 지 13년 됐는데 여기 베이스를 개척한 지는 한 6년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베이스에서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살고 단기팀이 와서 살면서 이렇게 밖으로 전도하고 밖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전초 기지 같은 이 마을들을 여러 마을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게 교회에 그냥 크리스천들만 오는 게 아니라 무슬림도 한 4, 50명 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유대 관계를 해 가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특별히 과외 활동도 없고 하니까 월수금 방과 후 이제 학교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월수금 오면 월수금 학교를 마치고 오면 여기 그렇지. 이제 선생님들이 수학이랑 영어를 또 따로 가르치고 있어요. 보건 수업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에게는 너무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여기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작은 지식으로 이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감사 크게 감사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Teach the people very big to them. So I'm very touchy me. 저희가 이제 뭐 정부나 이런 부분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한다 그러면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진정으로 섬기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왔기에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나날이 좋아지는 상황. 아프리카에서 세우기 힘든 복층 구조의 센터까지 완공해 예배는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다. 건축의 재능이 내게 쉽지가 않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런 구조로 한다는 거는 재능이. 자제도 한국에서도 왔나요? 네. 다 한국서 왔대요. 그래요? 네. 성탄절 행사 이런 거를 연합으로 저희 여기 베이스에서 다 했었어요. 이게 마을 그 교회랑 연합해서 여기 베이스 센터에서 30km 떨어진 그런 그 강산까지 이제 복음을 마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지금 아이들을 잘 저희가 양육해서 이 아이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런 다음 마을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 가는 게 저희들의 이제 비전이거든요. 오늘 큰 도전을 받은 부룬디 현지 목회자들. 이 센터가 아프리카 복음화의 전초지가 되길 기도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아쉬운 작별을 한다. 감사합니다. 부룬디 현지 목회자들에게 큰 비전을 품게 하기 위해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가 계획한 3주간의 아프리카 버스 선교 여정. 단지 버스에 몸을 싣고 부룬디 주변 국가들을 여행하는 것이 아닌 매일 매 순간 마주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곳곳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들을 보면서 선교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그리고 앞으로 선교팀 개개인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네, 저는 부룬디의 사역자들이 네. 이 탄자니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사역지를 다니면서 네. 저는 우리 한국에서 단기 선교 갔을 때 왜 네, 그런 네. 마음 들잖아요. 오, 네. 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부룬디에 돌아가면 그 열정과 그 사명감을 다시 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드디어 부룬디를 출발한 선교버스가 탄자니아 국경을 통과해서 네. 이제 막 첫 걸음을 뛰었는데요. 박선진 PD님, 네. 아프리카에도 국경이 삼엄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 보면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나 이런 인프라가 열악해서 국경을 통과하는데 손으로 닿습니다. 여권에 있는 걸 손도 쓰고 확인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룬디 국경을 통과하는데 몇 시간을 지체하고 거기서 얼마 되지 않는 또 탄자니아 국경에 가서 코로나를 검사하고 일일이 확인하는데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경 통과할 때마다 거의 체력이 다 소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네. 박 PD님, 네. 이 부룬디에서 탄자니아 이 아루샤까지 쉬지 않고 차로 달리면 아까 네. 16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우린 또 잠도 자고 네. 해야 되니까 그럼 버스로 거의 2박 3일을 그러면 계속 네, 맞습니다. 가신 건가요? 네. 저는 그 내비게이션으로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두 배, 세 배가 걸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제 도로가 폐해있기도 그렇죠.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2차선입니다. 국경을 지나가는 거는. 특히 버스를 타고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거잖아요. 네네. 국경을 횡단하다 보면 이제 마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벌판을 주로 달리실 네네. 텐데 그런 치안이나 안전의 위협을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당연히 저는 이제 이미 선교사님들부터 그 치안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큰 나무를 막아놓고 강도들이 총이나 칼을 들어와서 이제 사람을 죽인다거나 모든 금품들을 이제 이렇게 뭐 다 훔쳐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절대로 도로로 가지 말라 이런 주의를 사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고 한두 명도 아니고 33명이 된 인원이 그렇죠. 한 달 동안 일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네. 순조가에 갈 수 있을까? 네. 혹시 내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속으로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데 치안 안전뿐만이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 잠시 언급된 말라리아나 풍토병도 네, 정말 그쵸. 위험하잖아요. 네네. 모기나 벌레도 정말 주의해야 했는데 아까 막 모기장도 이렇게 하고 주무시고 네. 했는데 어땠나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통하면서 현장에서 든 느낌은 아, 내가 말라리아를 걸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말라리아 때문에 돌아가신 선교사님 너무 많으신 네. 거예요. 이것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그것을 봤을 때 아, 선교사님께서 저는 한 달 동안 여기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나라에 사셔야 되는 선교사님은 이 말라리아 위험에서 끊임없이 노출돼 맞아요. 있구나. 혹시 어른인 그 선교사님이 걸리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아이들이 걸려서 불의의 어떤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하게 돼 더 이 선교사님 사역이 좀 귀하고 네. 또 청원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약간 박 PD님, 네. 와, 이 탄자니아나 네. 일단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움을 정말 네. 몸소 체험하시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탄자니아의 아루샤 지부가 있잖아요, CTS 지부가. 네, 네. 근데 그 CTS 지부를 방문하셨을 때 이제 CTS의 비전 이런 것들을 그곳으로부터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 네.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네.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2013년도부터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여러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 회사에서 탄자니아의 센터를 지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왜 방송국이 왜 아프리카에다가 센터를 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게 센터가 잘 조성이 되어지고 CTS 그 아프리카 아루샤 네. 센터를 통해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네. 식량 자원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또 거기 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TV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동역하는 이런 선교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박성진 PD님이 CTS 이사님이시기도 그렇죠. 한데요. 네. CTS 임원으로 이 한국에서 CTSI 탄자니아 아루샤 지부를 바라봤을 때와는 또 다르게 그렇죠. 또 직접 또 가셨잖아요. 예, 네.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고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네 분의 그 사역들을 보시면서 또 여기서 또 봤던 거와는 네.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화면에 출연한 고미라 선교사님은 네. CTS의 목포에 있던 우리 PD 출신입니다. 네. 아, 결혼할 때만 해도 아이가 엄청 갓난 아이인 상황에서 이제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봤는데 참 감동도 있고 안타까움도 막 있고 네, 네. 근데 사실은 저기 센터에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교사님이 10여 가정이 살았어요. 공동으로.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해야 되는 상황에 몇몇 선교사님만 남겨져 있어서 아,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그 탄자니아에게 많이 미쳤고 탄자니아에 있는 여러 NGO들 중에도 대표적으로 급성장한 NGO 유형으로 저희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 아루샤 센터를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녀오셔서 이제 감동도 있고 또 감회가 네. 남다르실 텐데 또 특별히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님하고 네. 그 부룬디의 사역자들이 네. 같이 갔잖아요. 네. 아마 옆에서 보시면서 아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역을 보면서 또 다른 느낌 또 네. 깨달은 게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을 네. 것 같아요. 그 부룬디의 이제 신흥남 신인환 선교사님 계신 사역장에는 3천 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근래 이제 완공이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교회 규모는 참 큰데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 그 예배당의 구조는 보면 철골 빔으로 이제 복층 구조도 있고 이렇게 설계된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공간이 넓은데 왜 2층으로 못 올렸었지? 아, 철골 빔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 현지인 사역자들은 특별히 얘기 나누신 건 없으세요? 현지인 사역자들은 처음 보는 모습이죠. 아프리카 땅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제 부룬디에 있는 그 예배당도 사실 그 지역에서는 그런 건물이 없는데 처음 봤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이 탄자니아 와서 이런 건물이 있구나. 그 2층에 올라가서 사진도 열심히 찍어보고. 네. 부룬디에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겠네요. 이제 생각이 딱 열리니까. 네. 네. 사실 한번 다녀오기도 힘든 곳이 아프리카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 저희 시티스가 이렇게 선교 지부도 세우고 그리고 그곳의 사역들을 이렇게 후원한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CTS를 통해서 또 방송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또 더 열심히 그 일을 해주시라 믿고요. 한기 씨 외 김현석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기 씨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네 분이 보내주신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저희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개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역의 타겟을 5세에서 1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센터와 우리 사역을 통해 고단한 삶 가운데 잠시라도 영육간에 힘을 얻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길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센터가 그러한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정기천 목사님, 이 아프리카를 향한 CTS의 비전과 함께 이 탄자니아에 계신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네 분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박 PD님 우리 아프리카에 다녀오시면서 또 특별히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이 시간 그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CTS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던 선교 현장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기에 또한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알지 못했기에 복음의 열정을 어떻게 저희가 감당해야 될지 몰랐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방송을 통해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프리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CTS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입혀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정말 그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세부터 15세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미래를 이끌어갈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힘듦이 없게 하시고 또한 국가와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탄자니아를 이끌어갈 아프리카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기 씨, 부룬디 이어서 이제 탄자니아까지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현재에 같이 가진 못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역을 함께 응원하면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마음속으로 진짜 저분들은 너무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정말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박성진 PD님,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느 나라로 가보나요? 이제 케냐를 가보겠습니다. 케냐, 또 그것도 기대되네요.
아,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계획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면서 아,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아,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한 특집 박PD 아프리카를 가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케냐 여정으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